KTN 트렌드 지금 시작합니다. 포비즘 여성 화가들 예술사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미술사에서 간과된 여성 예술가들의 대담한 기여와 창의성 재평가 야수주의 미술 운동인 포비즘의 역사적 조명은 대부분 남성 화가들에게 집중되었으나 최근 전시회를 통해 이들 여성 화가들의 눈에 띄는 기여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들 여성 화가들은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혁신적인 예술가들 중 일부로 재평가되고 있다. 포비즘은 색채의 자유로운 사용과 감정 표현을 통해 예술적 경계를 확장시켰으며 추상예술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다. 그러나 이 운동에서 여성 화가들의 역할은 오랜 시간 관과되었다. 쿤스트 뮤지엄 바젤에서 개최된 전시회 Maddies, De Rain and Friends, The Paris Avant-Garde 1904-1908은 이러한 관과된 여성 화가들의 중요한 역할을 탐구한다. 전시회 공동 큐레이터 아서 핑크는 포비즘에서 여성이 없다는 것은 큰 오해라고 지적하며 에밀리 샤르미, 마리 로랑생, 앨리스 베일리, 수잔 발라동, 소냐 델로네이, 가브리엘 민터, 마리안 폰 베레킨 등의 여성 화가들을 소개한다. 여성 미술 대리인들의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베르트 베일과 같은 여성 미술 대리인들은 여성 화가들의 작품을 지원하고 전시하며 포비즘 운동을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여성 화가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노출을 제공함으로써 운동을 진행시키는 데 기여했다. 포비즘의 남성 화가들은 종종 아내들이나 성매매 여성들을 주제로 그렸으나 이러한 선택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모델로서 여성을 활용하며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했다. 그러나 여성 화가들의 작품은 남성의 시선에서 벗어나 여성의 성적 쾌락과 욕망을 그들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표현했다. 특히 에밀리 샤르미는 자신의 몸을 벗고 자화상을 통해 여성의 성적 욕망을 표현한 대표적인 예이다. 그녀의 작품은 남성의 시선을 벗어나 여성의 몸과 성적 욕망을 여성 스스로의 관점에서 그려냈다. 이 전시회를 통해 포비즘의 여성 화가들은 단순히 남성 화가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예술적 기여와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간과된 예술가들로서 그들의 작품과 역할은 현대 미술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재평가를 통해 여성 예술가들의 대담하고 혁신적인 작품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